어느 저기 울산에 계시는 신도님 중에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 너무나도 팔이 아파서 허리도 아프고 피부병도 있고 연세가 많아갖고 온몸이 아픈데 그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팔이 아팠대. 팔이 아파서 그 팔을 못 쓰고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서 여름 아프다 보면 병원이란 병원 뭐 치료란 치료는 다 다니잖아요. 심지어는 당신의 사위가 한의원 원장이래. 거기서도 침이란 침도 다 맞고 팔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하루는 보살님 보고 여보 당신네 도대체 이게 병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이렇게 팔이 아플 수가 없으니까 나 점쟁이 집에 한번 가볼 테니까 당신 좀 따라가자. 내 혼자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용한 점쟁이를 내가 어디서 하나 알아가 왔다. 아이고 미쳐서 팔 아픈데 점쟁이한테 간다고 났어. 그래도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 보살님께서 그러면 당신 좋다. 내가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럼 당신하고 내하고 무명사 그거 한번 가보면 어떻겠노?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아유, 무명사 그거 내가 뭐하러 가노? 절천지인데 여기도. 응? 울산에도 절천지인데 왜 그거 내가 뭔 데까지 가노? 아 그러면 난 점쟁이한테 안 갈라요. 당신이 내가 따라가 줄 테니까 점쟁이한테 조건으로 한다면 나도 따라갈게. 그래서 그럼 좋다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갔답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듣고 뭐 팔이 아프고 뭐 어쩌고 또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를 들었대. 그리고 보살님 보고는 하는 말이 당신도 당뇨가 있고 어디가 아프고 쫙 하더래. 그래서 그냥 씩 웃고 왔대. 그리고 전쟁이하고 갔다 온날 다음부터서 이제 내 말도 들어주라. 무명사 한번 가자. 그렇게 권장을 했대요. 아, 됐다고. 잘 안, 슬쩍 안 나서더래요. 그 팔도 안 낫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도. 점쟁이한테 갔다 와도 아무 소용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무명사를 따라왔답니다. 따라오셨는데 연세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명사 와서 하루 왔다가 가고 나니까 아이고 어디에서 효과를 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팔이 이상하게 안 아픈 것 같다 이러더래. 그래 보소 한번 더 가봅시다. 그런 게막두 말도 안 하고 따라오더래. 그또 왔어요. 또 가더만 그냥 두 번인가 왔다 갔는데 팔이 다 나사 버렸대요. 그분이 글을 그렇게 잘 썼답니다. 그런데 글씨도 안 되고 팔도 아프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 세상에 흰계한의 팔이 진짜 괜찮네. 이렇게 돌리도 괜찮고 이렇게 돌리도 괜찮고 오, 팔이 자유자재로 되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렇게 이제 또 가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앞장서서 먼저 가자는데요. 그래서 무명사에 와갖고 며칠 지나고 왔다니까 또 뭐가 나섰는가. 피부병으로서 평생을 고생하던 피부병이 깨끗하게 없어졌대, 여러분. 아, 이게 말이나 되나 했네. 내가 들어봐도 기가 꽉 차는 말인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피부병이 다 나서 버렸대. 그리고 하루는 이분이 저 삼법당에 간다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내가 맨 뒤에 올라가서 보니까 큰 올라오시는데 정말 정말 못 고르세요. 두 분이 연세가 팔순이 넘었으니 뭐 팔순이 넘어도 뭐잘 다니는 분은 잘 다니지.
그런데 이건 아니다. 그래. 보니까 아이고 저분 곧 넘어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꼭 안 오셔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만 하셔도 성취되니 웬만하시면 저까지 갔다가 여는 차도 못 다니는 곳이고 힘드니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어도 오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미 팔이 나섰고 당신은 이미 피부병을 나섰으니까 내 말도 안 통하더라. 나는 그때까지 나선지 조차도 몰랐어요. 끝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하, 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행여나 저러다가 넘어져갖고 천신만신 돌인데 다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사님 기도는 내가 대신해 드릴 테니까 그냥 저 내려가시든지 여 밑에서 차 올라오는 데까지만 가서 여기서 좀 계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알아서 생각하시고 오십시오. 할 수 없이 늦은 시간이라 나는 먼저 올라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살님만 올라오고 두 분이 이제 밑에서 한 분은 계신다고 했대. 그래서 그날따라 내가 밑에 늦게까지 있으면 배가 얼마나 고플까. 누가 김밥이 없느냐. 김밥이라도 좀 갖다 주거라. 그래 김밥을 들고 내려가니까 이분은 이미 내려갔어.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된 겁니까? 그날 이후로 허리가 거짓말처럼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